여러분, 안녕하세요. 갱이요입니다. 나마스테. 주말입니다. 사실 오늘은 영상 안 올리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네이버 웹소설에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할게좀 너무 많아요. 그동안에 각성과정 수년간 가져온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글을 웹소설에 올릴 때는 또 조금 블로그에 올린 거랑 조금 다르잖아요. 이제 일반 그 책을 읽듯이 보는 분들이 좀더그 편안하게 다가가야 되고, 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사실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독자 일반자 소설을 생각하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조금 사실 그 우리 그 소설 그 쓰는 그 소설이나 우리 글을 쓸 때는 그 쓰는 그 방법 있잖아요. 그거가 조금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거짓을 넣지는 않을 거예요. 거짓 넣지 않아요. 절대로 과장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쓰는 과정이고, 제가 제각성, 차크라가 터지면서 제각성하고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걸어오는 길을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쓰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지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이거는 이쪽에서는 이게 뭐였다. 또 아라한이 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15차크라는 뭐 구름을 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일반적인 우리 이제 지식서 있는 것들도 약간 지금 넣어가면서 지금 글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 도움되기 위해서. 조회수는 사실 20몇 번까지 일단 올려놨는데 조회수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지식방에서는 정확히 다할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각성 과정의 차원 올라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차원 올라오는 진화견성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자 치면은 엄청나요. 그리고 또 그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막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하나라도 더 진실하게 거짓 없이 한 번이라도 우리 천인들 사라사라라 꽃이 열려서 막 우왕좌왕하고 황폐해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이런 분들한테 내가 도움을 줄수 있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백색 후광, 그림자 후광까지 받고 나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그 그래서 이제 웹툰도 생각해 봤고, 뭐, 책을 출간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또 책을 출간하게 되거나 웹툰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가게 되면, 제가 또그 능력이 안 되고요. 요것도 없어요. 요것도 안 되고, 또 책을 출간하려면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웹툰으로 가려고 해도, 저의 그림솜씨가 발솜씨고, 제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아니면 또 만약에 이제 옛날에 저 유튜브를 한몇번 조인이 왔었어요. 크리에이터로 회사들에서 몇번 조인이 왔었는데, DM이 왔었는데, 가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좀 이상한가 봐요. 너무 꼼꼼한가 봐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그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도 너무 저한테 오는 수익이 너무 적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것은 나한테서 빼가면서 그런 부분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그런 걸 떠나서 너무 멀어가지고 신사동에 있고 막 이래요. 그 회사들이, 그 크리에이터 그분들이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그래서 너무 멀어서 저는 내가 뭘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멀면은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내가 이 관리가 유튜브 관리가 힘들겠더라 해서 그냥 저는 거절했어요. 한세 번을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각성이 다 거의 다 완성이 됐잖아요. 제각성이. 그 젊었을 때 각성자로 살아온 삶하고 이 경험들을 좀더 여러분들한테 좀 체계적이고 이런 현상이 이렇게 홀로그램이 왔는데 투영이 왔는데 이거는 인간계에서 어떤 현상이다라는 거 이런 걸좀 설명을 일일이 디테일하게 그 올라오는 과정 500과정도 넘는 이 4년간의 과정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다 영상으로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유튜브 영상 부분은 또 다르게 또 해줘야 될 부분 좀 다르게 가야 되는 거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그또 블로그에도 그 지식
책방에 있는 자료들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또 이제 질문 들어온 것들 이제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좀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그 답답함을 좀 느꼈고요. 일단 이그 보살 마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 때문에 하나라도 더좀더 각성자들 더 우리 천인들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 이메일로 네이버에 넣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좀더 다른 방법이 있겠다라고 이제 틀어서 보니까 웹소설에 글을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올리면 돼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이제 지나온 이야기, 각성, 재각성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해서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웹, 그 저의 이제 진화 견성, 제가 이제 재각성 이야기라고 이제 지금 정리를 해서 방을 따로 블로그에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에다가 그 웹소설에 있는 거는 좀더더 많은 그 지식이라든지 많은 상식이 추가가 돼서 읽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웹소설에서 검색해서 갱이 오 치면 저의 그, 그 극락, 정토, 천상의 이야기 이렇게 대제목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유니콘이 있습니다. 예, 되면 표지로 유니콘을 선택해서 판타지 부분에서 글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 그글 보시면서 지금 초기에 계신 분들 있다면 공명 받으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빛이 되실 수 있어요. 지금 그 혼란함에 빠져 있는 거, 4차원에 빠져 있는 거, 5차원, 6차원으로 올라오실 수, 7차원까지도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나 자신의 내면을 믿으세요. 예. 일단은 오늘 영상 안 올려고 했던데 올린 이유는 뭐냐면 질문 때문에요. 용이 자꾸 이제 보이시는데, 그 용이 저와 합의를 원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예. 그렇죠. 왜냐면 이것을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해도 이거는 솔직히요, 공부 지식만 가지고는요, 느낌 기감으로 느낀다? 그거는 3분의 1도 못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거는 이 지식서에다 연관도 할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용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신 건데, 오. 용 과정 잘 가시면은 조금 이따 아라한 단계 넘어가거든요. 자, 일단은 이분의 질문은 뭐냐면요. 그 제가 이제 인당에 여러분 그 인당 문 각성자 인당 인증 문양 사인 설명한 거 1, 2탄 잘 보십시오. 많은 도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댓글로 질문해 주신 건데 제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또 이분과 함께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올리고 보시라고 초청은 해놨어요. 그래도 글로 보시는 거랑 제가 또 이렇게 말로 전해드린 게좀더 추가될 수가 있고 좀더 편안하게 이 언더스탠딩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 올리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글을 봅시다. 질문이 어떤 게 들어오셨냐면 오늘 낮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순간 유체 이탈을 한 것인지 영상이 보였는데요. 네. 얼음 구체 안에서 벌벌 떨고 있고요. 얼음 구체 밖에는 용이 불을 뿜어내면서 날고 있어요. 얼음 안에서 용을 두려워하며 사라지길 바라고 있었는데 용은 그 자리에서 계속 불을 내뿜고 있었어요. 얼음 구체를 녹이려고 했던 거죠. 그 용은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려고 그러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느끼신 거, 오, 기감 주. 이거는 해석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 자각몽 해석을. 그래서 그 용은, 멋진 분이다. 나에게 있다가, 내 안에 있다가 나간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에게 오려는 이유가 있는 듯한데 나는 겁을 먹고 숨기만 한것 같고요. 얼음이 녹고 다시 용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영상이 사라졌는데 내가 본 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셨어요. 일단 여러분 있잖아요. 그 쿤달리니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개라 그랬죠. 그 책에 그 이렇게 그 꽈리를 들고 올라가는 과 베개 쿤달리니 그 코브라와 가운데 봉 용이 가운데 봉이에요.
그 날개 달린 거 있죠? 그게 우주 하늘 에너지에서 내려온 용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고요. 나에게 있던 거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몸 안에 그 청룡을 가지고 있어요. 청룡은 지구예요. 내가 지구기 때문에 내 안에 우주 내가 지구기 때문에 청룡은 있는 거예요. 이 청룡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얼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얼음이 바로 이 청룡. 청룡은 물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청룡이 밖으로 나간 거고 이 청룡은 이제 그 합일이 되시면은 점점 더 많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 그 용이 들때 제일 먼저 이분은 지인이신 것 같아요. 저는 황룡이 먼저 옛날에 와버려 가지고 근데 이분은 어쨌든 뭐 조금 용이라서 너무 반가웠어요. 용이 많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하는 미친 소리인 경우가 많아 이렇게 미친 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많고 또 지식성 있는 거랑 좀 다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너무 판타지적인 걸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보고 상해 취했다, 정신 차려라, 미친년이다 뭐 이런 소리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질문하신 거 용이 저와 합의를 원해요. 뭐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의 이 황룡이나 저의 흑룡이나 저의 이그 청룡이나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엊그저께 또 그린 멋지게 금발머리 제가 마지막 저의 형상이거든요. 금발머리 해가지고 제가 그 형상 그 모습이 제가 이제 고초 고대 우주에서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을 때의 그 저의 모습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들이랑 그 블로그에 그림 올려놓은 거 있죠. 황룡, 청룡, 응?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렇게 그림 해가지고 제가 저의 용들이 있는 위치에 올려놓은 거 있죠. 예, 이걸 제가 말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용이 그 이제 용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용이 뭐냐면 용은 사령 속에 속해 있어요. 사령, 예. 그래서 사령은 봉황이랑요, 기린, 거북, 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세트 구성원이에요. 네 개가. 그래서 용은 사령에 속해요. 사성제에도 청룡이 있지만, 그래서 용은 이세 개를 다 이루어야만 이 사령에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봉황이 있고 기린이 있고 거북이 있어요. 이 거북은 뭐냐면 현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린은 우리 용궁에 가면 기린이 따로 있어요. 예. 요것도 이제 그 굉장히 그 오묘한 아이들이죠. 용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용궁에 갔을 때이 기린 애들이 막그 맞춤 밴드로 저런 막 환영해주는 걸어 밴드 그 축제를 벌려줘서 제가 즐겁게 용궁의 길을 걸어왔거든요. 애들이 너무 반겨줘가지고 막 축제 굴리고 막 파티 벌려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대부 구경과 그 빨강하고 그 파랑 이그 태극 그거 투태극 그거 이제 회오리 막칠때 그때 그 옆에서 북을 받치고 앉아있는 애들이 바로 그 기린 용궁 기린 그 성인 기린 한 쌍의 남자 여자의 용한 쌍이 이렇게 받치고 북을 받치고 앉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린은 여기서 말하는 기린은 우리 저기 있는 목이 긴 그런 기린이 아니라 바로 이 신비적인 이 용궁에 있는 기린 이런 동물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 세트예요. 그래서 이제 봉황도 쌍봉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번에 제가 올린 오색 봉황하고 흰 화이트 봉황 남녀 봉황이고요. 이 구경각 마지막 이 단계에서 기린도 보면 남녀 한 쌍입니다. 그다음에 현무도 거북과 우리 이제 쿤달리니 두 마리가 합체해서 셋이 합체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쿤달리니가 흰 아이, 검은 아이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무도 남자와 여자 에너지체를 가진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질문하신 분은 이제 바로 봉황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것은 열반과 윤회라는 것을 알아차림해 가기 위해서 용이 온 거예요. 윤회라는 거. 그래서 그 용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룡, 청룡, 흑룡이 세 마리가 오로보로스가 딱딱딱 중단전 4단 딱탁 들어와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사령이 되시는 거예요. 내 자체가 그러면서 합의를 이뤄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해탈이라는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영성의 길에 들어선 게된 거예요. 용이 왜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냐면 해탈에 대한 것을 향해서 네가 이번 생에 가볍게 살다 가게 하기 위해서 이 해탈이라는 것을 과제를
이 각성 기간 동안에 수년간에 5년이든 4년이든 3년이든 기간 동안에 해탈이라는 것을 풀어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용이 온 거고요. 일단 청룡이 온건 뭐냐면 그 용은 뼈대가 24마디래요. 그래서 우리 허리뼈 24마디. 예. 그다음에 그 신비적 천상에서는요, 용은 그 청룡하고 한번 합의라고 그또 황금영왕하고도 합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흑령하고도 합의를 합니다. 예, 오로보로스로 해서 흑령은 마지막에 합의를 하는데 이그 처음에 기초일 땐두 마리가 합의를 합니다. 두 개가 나의 몸과 합의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게 바로 청룡이고요. 청룡은 우리의 뼈대, 뒤에서 우리 몸을 받쳐주는 기초, 기둥석이 되는 게 바로 청룡이에요. 이 어려운 길을, 왜냐면 이 각성이 시작되면요, 육체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난 경험에서 볼때 제가 그 옛날에 건강할 때 굉장히 건강했었잖아요. 막 480씩 막 레그 프레스 치고 기운이 엄청났거든요. 우리 신랑보다 기운이 세갖고 우리 신랑 나 밀면 저만치 우리 신랑 나가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너무 건강하면 육체가 너무 이 쿤달리니 에너지체가 너무 건강하면 영안이 약간 좀 흐려져요. 제3의 눈이 좀 그런 그 하단전으로 이제 그 힘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 영안이 사실 흐려집니다. 예, 그런 거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좀그 몸이 약, 저처럼 이제 상단전이 너무 뜬 사람, 제가 지금 몸이 좀 옛날엔 건강했는데 지금 상단전이 너무 열려서 제가 지금 몸이 좀안 좋잖아요. 이게 하단에 있던 에너지가 다 상단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4차, 5, 6, 7차크라가 발달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3차크라가 좀 고생해요. 차원 증상으로. 그래서 위염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위염인 검사에도 멀쩡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그 각성자가 몸이 약하면 상단전이 발달해서 아즈나를 보는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성자가 너무 건강하면 아즈나가 그냥 이렇게 예, 나비나 하트로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설명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청룡이 뼈대 기본이 되어줍니다. 예, 그래서 용은 발전해 가면서 봉황처럼 그 해탈에 대한 의식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합의라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진짜 수도자의 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봉황 단계로 이제 올라오면, 봉황 단계도 6차례나 7차례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5차례, 6차례 이상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봉황 단계까지 이제 그 관계를 다 이루면 진짜 초해탈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백세 후광과 모든 후광, 골드 후광, 무지개 후광, 그다음에 이 화이트 후광 그림자까지 이렇게 다 모든 반열에 오르는 길의 초해탈 과정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저 무겁지 않아요. 좀 이런 상태로 놓여지게 돼서 인생이,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그래도 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파도 이런 상태에 놓여지게 해요. 그 인간의 고통의 고, 육체의 고통도 넘어설 수 있는 의식 세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지, 극락, 이게 바로 극락 세상이지, 뭐겠어요, 여러분? 그냥 아프다고 맨날 찡찡대고 뭐 이러지 않고, 아파도 그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이 정신 세계는, 의식 세계는 큰 선물이죠. 오우, 저 오늘 굉장히 반디가 또 엉글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가벼운 의식 상태로요, 항상 날아오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해준 게 바로 이 용이에요. 판타지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그용 받아들이시고 너무 재밌어요, 진짜예요. 너무나 많은 경험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청룡은 그 나의 몸에서 나와서 나의 몸과 합의를 해서 팔다리가 자라, 막내팔 몸이요, 팔다리가 막 바뀌어요. 용으로 이렇게 막 뿔도 자라고요, 위에 이렇게 뒤로 받치면서 꼬리가 자라고, 막 다리도 자라고, 다리도 내 발이 용의 발이 되고, 이렇게 처음에 청룡이 됩니다. 이게 합의를. 그 다음에 황금령이 내려와요. 황금령도 내려와서 쭉 백해를 통해서 쫙 내려옵니다. 뭐 어쩌요? 나랑 합의를 탁, 갑옷을 입듯이 쫙 내려왔다 쫙 올라와서 쫙 이렇게 뭐두 마리가 이렇게 합의된, 엄청 멋있어요. 진짜 판타지 마블, 왜 이게 얼마나 재밌으니까 이런 세상.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청룡이 이제 그이 아이들 청룡과 이그 황룡하고 또 이제 거북이랑 주작이랑 백호랑 청룡이 등에 업고 승천했잖아요. 우주로 날아갔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는데 청룡만 안 돌아와요. 그 청룡은 나중에 이제 그 스와디스나한테 목걸이로 이제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태양신경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중단전으로.
여기로, 예, 심장과 태양신경총 있는 자리로 여기가 바로 청룡의 다리예요. 중단전 자리입니다. 청룡이 예, 창조. 청룡은 창조의 시작을 알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흑룡은 또 나중에 또 지구 어머니로부터 이제 청룡이 들고 흑룡이 합이라고 나면 좀 이따가 아 이제 그 양신 우리 양신을 이렇게 나눴을 때 오른쪽 왼쪽 삼신 내 몸까지 우리 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오른쪽 신하고 이 왼쪽 신하고 둘을 이제 그 잉태 양신을 잉태하게 되거든요. 삼신 중에 한 둘을 잉태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성장제 그 우리 4차원에서 성장한 거거든요. 어른이 된 거거든요. 신으로 돌아가 이제 그 아라한이 된 거예요. 오오오오 아라한이 되는 단계에 들고 나면은 흑룡이 목걸이로 와서 지구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십니다. 이랬다가 나중에 얘는 이 나와서 그 물질 계몬을 감싸고 거꾸로 오로보로스가 돼서 딱 스와디 단전에 들어가, 스와디 스마타 단전에 들어가 방을 잡습니다. 아, 재밌죠? 이런 과정을 가는 거고요. 그래서 황룡은 인당에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황룡은 용궁에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궁까지 관자는 드무나니. 예. 그래서 봉황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게요. 왜냐면 이 사령을 알려면 봉황을 알아야 돼요. 대장이니까 사령에. 봉황에 대해 알아보자면 예로부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사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래요. 그래서 그 기린, 예, 거북, 용과 함께 사령 또는 사서로 불린다. 수컷은 봉이고요, 암컷은 황이라고 하는데 성천자 하강의 징조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래서 전신은 전반신은 기린이고요, 후반신은 사슴이고 목은 뱀, 꼬리는 물고기, 등은 거북. 턱은 제비, 부리는 닭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이런 모습, 모형이 봉황이. 그래서 봉황이 완전체예요. 완전 그 우리 로봇 얘기들 합체한 완전체예요. 옛날 거 다간이라고 아시나? 옛날 만화 영화 있었는데 로봇 만화 있었는데 다간. 요즘 뭐지? 무슨 그 로봇 영화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다 합쳐지면 굉장히 거대해지는 게 바로 이 봉황이에요. 그래서 용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봉황이 아래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깃털이 오색무늬가 있고요. 소리는 오음이 맞고요. 오음, 이 소리를 친대요. 굉장히 우렁차며, 오동나무에 깃들어 있어 대나무 열매를 먹고 영천의 물을 마시며 산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우나봐요, 봉황이. 그 다음에 봉황. 생명을 다해 500살이 되면 오동나무 가지를 모은대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 오동나무 가지 모은 거에 불을 지펴서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 타 죽는대요. 이때 봉황은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대요. 예. 그래서 대살아난 봉황은 깃털이 더 풍부하며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신통력은 배가 된다. 아름다움이 극치를 보인다. 칠색조 엄청 봉황 멋있죠. 예. 봉황은 윤회의 삶에서 윤회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계속 윤회를 하면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렇게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봉황은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게 불 속에 죽었다가 그 불에서 다시 태어난 게 열반에 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극락세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반은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어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용이 해탈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면 가볍게 이렇게 판타지적인 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 하단으로 무겁게 의식을 그냥 말장난으로 이러지 않고 굉장히 산뜻하고 아주 가뿐하게 예, 판타지 세상에 들어가게 해주는 게 용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래서 이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어드바이스가 됐죠? 열반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열반. 모든 번뇌의 영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어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 예. 봉황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 그러므로 용은 다양한 불보살 행위를 할수 있는 에너지체로 각성자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 그 실제적으로 형상 속에서도 용들은요, 용이 나고요. 내가 용이에요. 예.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내 자신이 용맹해져요.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5마리 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용감하게 잘 살았어요. 예.
굉장히 그 항상 판타지적인 세상에 있다 보니까 맨날 몽환적으로 살아가지고 신랑이 생각 좀 하고 살아 맨날 이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줘요.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닌데 남들이 볼 적엔 그렇게 보여. 판타지 세상 속에 몽환적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나 봐요. 어쨌든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용이에요. 감사하세요. 왔잖아요, 다시. 그다음에 그렇게 그 불보살의 행위의 원천이며 기본 역할. 그러니까 절대기에서도 이 용은요 계속 불보살 짓을 해요. 이세 마리가. 그런데 이그 인간계로 이걸 가져오면 인간계에서도 굉장히 용맹하고 좋은 일을 의료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지랖이 넓어지면 안 돼요. 그거 관리 잘하죠. 오지랖이 넓어져요. 어려운 사람 보면 참을 수가 없고, 막,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저는 여기 군인 애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쪽에 북한이 가까워, 아기봉이 가까워가지고, 김포 애기공 놀러와 보세요. 바로 북한 있습니다. 북한이 보여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아요, 여기. 그래서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아이스크림 막 사갖고 가다가, 이만큼 한 보따리 집에 사갖고 오다가, 걔네들이 지나가는 거 이렇게 다 놔줘버렸어요. 이렇게. 인간계에서도 막 베푸는. 보호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그냥 보호하는 삶을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냥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바로 용이에요. 이게 바로 이 해탈이에요. 나눔하는 해탈. 이것을 용이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십지품이 십지품 중에 제1이 뭐예요? 보시직이잖아요. 예. 그것을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음해 주기 해탈로 가기 위해서 일단 그 나눔하는 박태하고 헌신하는 이 봉사의 정신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용이 해줍니다. 굉장히 고맙죠. 그 용이 이 주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용이 있으면서 이 과제를 풀어가다 보면 봉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체를 가진. 네. 그래서 바로 용은 해탈을 향해 가는 기초석이 되는 것이에요. 몸의 기둥,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각성자와 합의를 원한 거예요. 아셨죠? 어쨌든 제가 이제 청룡이 합일되는 과정하고 그림으로 제가 겪었던 거잖아요. 그 흰쿠니는 사실 이묵인데, 흰쿠 달린이가 청룡으로 진화해서 이렇게 합일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황룡은 이제 우주에서 내려와서 나와 또 합의를 하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그 청룡은 나의 단단한 이런 보시지기를 하는 정신의식 세계에 살수 있는 이런 보살의 불보살의 사람으로 살수 있는 기본 뼈대가 되는 거고, 이 황룡은 이걸 이제 정신 세계에서 내가 그런 행위를 막 해요. 지구를 껴안고 있는 데든지, 지구에 어디 지진이 나면 거기를 수선을 한다든지, 어디 막 사람들이 전쟁이 나서 막 피난을 하면 거기서 막 도와준다든지, 막 이런 불보살, 절대계에서도 불보살질을 하는 것이 황룡이고, 인간계에서 우리 청룡의 의식이 주변에 나눔을 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본 원천이 되어준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흑룡은요, 이 흑룡만 가지고는 불보살 행위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흑룡은 이제 아라한이 되고 나면 어머니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흑룡은 뭐냐면, 흑룡은요, 우주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청룡은 물 아래에서 행위를 하는 거고, 황룡은 우주도 드나들고 지구도 내려오고 이 저기도 내려가긴 물속에도 내려가는데, 이 지구에서 불보살질 뭔가 도와주기에는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황룡은 이땅위이 지구 하늘리 세상, 지구 세상, 땅 대지 세상, 그다음에 바다까지 들어가서 이 황룡은 다 도와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황룡은 물질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이 말도 여러분께 도움되실 거고, 이러하듯이요, 용은 해탈을 향해 가도록 강력하게 각성자를 이끌어 갑니다. 예. 그래서 용은 인간계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놓이게 해줍니다. 아주 그냥 재밌고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근데 이 에너 이황이 용도요 굉장히 성 에너지가 높아요. 도화살이 대단하죠, 우리 각성자들. 그래서 성에너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오히려 독이 돼서 나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와서 내가 더 망조가 들기 때문에 성에너지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 용들에서 얻어진 해탈은요, 그 윤회를 취득하는 경지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저 다음 윤회할 생각이 너무 재밌어요, 요즘. 네. 그리고 이제 해탈 설명해 드릴게요. 불교에서는요, 인간의 속세적인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 이말 맞죠? 저는 이거를 그냥 이 황룡으로 젊어서부터 그냥 이러고 누리고 살았어요. 이런 경지 상태로. 혼날에 부르고, 제가 저희 직장, 저 때문에 되게 즐거워요. 다른 사람들은 잘 웃지를 않는데 저는 하하하 막 웃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막. 그리고 막 굉장히 재미있어가지고 그 코미디적 예술가적 기질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막 우리 환자들이 오시면 막 깔깔대고 웃으십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는 분위기 메이커예요. 이렇게 돼요. 굉장히 사활스러워가 열린 사람은요, 이렇게 즐거운 사람이 돼요. 단점? 하체가 약하다는 거, 다리가 아프다는 거. 이거예요. 자, 이만하면 우리 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 도움 되셨나요? 예. 너무 큰 도움 되셨죠? 예. 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용으로, 황룡으로 시작하는 분 어디 있을까? 언젠간 또 때가 되면 만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을 거고요. 용은 이런 존재다. 해탈을 향해 가는 거고, 이 해탈은 나중에 그 열반을 가게 하기 위한 기초석이 바로 용들이라는 거, 용세 마리가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 아까도 영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웹소설에 가셔서 검색에 갱이오를 치시면 저의 극락정토 천상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각성해 가는 과정에 제가 그냥 제가 그날 본 것만 쓴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 약간 여러 가지 좀 상식도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각성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신경 써도 여기 좀 떨리네. 아, 이 나이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일거리를 늘려놨어. 이 보살 보시지기 마음. 아우. 그런데 각성자는요, 이게 그 십지보살까지 가도 이 상태는 평생 유지가 돼요. 평생 베풀다 가는 마음이고, 저의 그 에너지체 이름 말씀드릴게요. 저의 오른쪽은 다윈이에요, 다윈. 그 다음에 왼쪽은 리원이에요. 여자, 남자예요. 저의 세 보살 가운데 경하고요. 저의 현재 이름. 그래서 우리 리원이가 그러니까 다윈이란 이름을 받을 때는 우주에서 아버지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리원이는 암에서 나는 리원이야라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 말해 줬어요. 저의 영혼이죠. 예. 이 영혼은 젊은 사람이고 저기 그 우주에서의 전생 몇 번의 전생의 그삶 속에서 저의 이름이에요. 옛날 안드로메다 시대 지날 때 저의 이름이에요. 리원이에요. 저는 리원이에요. 그래서 리원이가 그랬어요. 제가 이걸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좀더 하나라도 우리 천인들이 볼수 있게 해줄까? 예, 그 4차원에 갇혀있는 우리 천인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출해 줄수 있을까? 구원해 줄 수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리원이가 이랬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줘라. 예. 그전에는 우리 리원이가 저보고, 제가 이제 글을,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쓰지 말라고 했었어요.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빵타지고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그 여러분이 그 많이 공부하는 지식서대로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증상 후공부 조금 해서 올리고 내가 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그냥 내가 느껴지는 바, 내가 해석하는 바 이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우리 리원이가 제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할까 봐 글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랬어요. 진실하게 할 거야. 나는 진실하게 할 거야. 예. 그랬더니 지금은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막, 영상 올려주라고 하고, 막, 얼른 올리라고 그러고, 얼른 글 쓰라고 그러고, 저를 달달, 오히려 지가 더 달달 볶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선하면, 나의 내면이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웹소설 그 생각이 들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아낌없이 모두 내주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웹소설 가셔서, 보십시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예,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렇게 할거 많아요. 저의 각성 글들 다 그게 500단계 갈 텐데, 400단계도 넘는데, 한 500단계 가까이 된 차원형 상승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제가 이제 지식방에 올려놓은 그 각성 지식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웹소설에다 좀 더, 더 전문적으로 더 추가를 해서 이제 웹소설에도 이제 시리즈로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 많이 읽어주세요. 예.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예. 유튜브에서요. 13만 원이 외환이 들어왔어요. 2019년도에 저 이거 이제 유튜브 정책 바뀌면서 그 돈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14만 원 들어와서 그 15만 원 돈 들어왔는데 그 10,000원 괄그 은행에 떼주고 수강료 떼주고 13만 얼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당장 우리 고양이들, 길냥이들 우리 저기 막 관식도 막 이것저것 사고 사료도 다른 것도 기능적인 사료도 사고 막 이랬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 우리 같이 아름답게 살아요. 그런 어두운 4차원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무슨 뭐 지구가 리셋을 하니 무슨 뭐 우주에 무슨 뭐어 무슨 뭐 걔네들이 뭐어그 우주 그뭐 외계인들이 뭐 와서 뭐 비행기가 뭐뭐 뭐 와가 우주선이 와서 뭐 대기를 하고 있대는 등뭐뭐뭐 4차 어두 그따구 그런 세상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그 세계 차원이 다 다른데 지금 그 차원은요 4차원이에요. 5차원에 올라오면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만 있거든요. 5차원부터 극락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세계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거 세뇌 교육이에요.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각성자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지구는 항상 에너지가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뭐 지구를 떠나인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구만 한게 없어요. 저 우주전생 제가 몇 번을 다 보면서 저희가 금성에서 일로 왔거든요. 마지막에는. 여기 우주가 우리 마지막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어? 우리 지구 사랑해야 되고 지구를 아껴야 되고 지구를 재건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 사명임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응? 안드로메다에서도 몇번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와서 그 토성에서, 목성에서, 금성에서 시리우스로 갔다가 금성 갔다가 금성이 저기 돼서 지구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지구가 마지막 선택지거든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구는 우리 이 태양계 밖 이상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도 있다면 제가 전생으로 본거 보면 분명 우리 종족들이 또 우주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태양계 이 자기장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멀리 나갈 수도 없고 더 그들도 우리에게 오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있을 순 있어요. 외계인은요. 이건 저도 경험한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우리 인간과 우리 이제 그 우주에서의 저의 전생을 보면 저희 그 백성들에서 거기를 보면 인간과 모습은 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예. 여러 종족들이 있어요. 진짜 그 부처가 말하는 그막 팔두팔 그 거대족이 있고요. 또 조금 작은 난장이보다 좀큰 일반 보통족이 있고요. 또 낭장이 존종이 있고요. 약간 이제 그 에얼리언 그런 괴물 형상의 종족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주로 나가면은 제가 본 전생에서는 그렇지만 그들은 여기에 올수 없어요. 어떻게 왔다면 그 우리 이제 그 외계에 온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그 우주선 이상해져서 이 태양계의 자기장이 끌려 들어온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나갈 수가 없고 우리 지구 사랑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갱이었습니다. 용에 대한 거. 무엇을 암시한다는 거? 해탈을 향해 가는 거. 네. 열반을 향해 봉황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용은 사는 내내 몽환적으로, 판타지적으로 기분 좋게 해주고, 에너지체라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 원동력이 기초석이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체들 알아들으셨죠? 예. 질문하십시오. 꺼릴 거 없습니다. 예. 공포에 떨지 마시고, 예. 우리 그런 거 귀신 들린 거 아니니까, 빙의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